욕먹을 각오는 되기 때문에 해보죠. 이런 게 저에 가능한가요? 얼굴이 문제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랩몬스터의 머리를 하니까 현빈 느낌이다 지금. 유아인이 나왔어요? 네, 유아인이 나왔어요. 아, 너무. Hi, ladies and gentlemen. We are Korean Studio. I'm the original KS.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번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이 얼굴 보여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전문가들한테 우리도 BTS처럼 뭔가 해달라고 해보려고. 가능할까요? 부끄러워. 더 욕 먹는 거 아닌가? 아, 사람들이 막 너희들이 뭐 해서 되겠냐 뭐 해. 물러나는데 그냥 정말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의 손길을 통해서 그나마 얼굴이 비슷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몸도 비슷할 수가 배 나오나 절대 비슷 체험. 너무 그냥 1%의 체험. 아, 도대체 한국 아이돌들은 어떤 식으로 스타일 케어를 받는지 그걸 한번 좀 체험해 보려고. 네, 일단 괜찮아요? 괜찮죠. 뭐 욕먹을 각오는 되기 때문에 해보죠. 아, 나 진짜 하면 할수록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네, 자, 우리는 여기 아크종 로데오에 왔고요. 아크종 로데오에서 미리 좀 유명한 곳인가요? 전화를 해서 네. 아, 저 이런 거 찍을 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곳에 찾아왔어. 오케이, 개과천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크종 로데오 준호 헤어고요. 준호 헤어로 가서 오늘의 케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 가시죠. 아, 부끄럽다 진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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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저희가 BTS처럼 변신을 해야 돼요. 아, BTS. 네. BTS를 한 명 한 명으로 만드시면 돼요. 네, 저희가 스타일만이라도 한번 좀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머리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거의 흡사한데. 머리는 흡사한데. 얼굴이 문제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본질이라도 좀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난감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난감한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사람 두 명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저에 가능한가요? 기장이? 뭐 기장 상관없이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 어떤 스타일이든 BTS로 만들어주시면 BTS로? 네. 지민이 이런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그럼 머리 네. 색깔도 가능한가요?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지금 머리는 거의 여기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머리는. 네. 펌 같은 거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막 그러진 않나요? 1시간 정도? 네. 안쪽 머리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거기를 좀 다듬고서 깔끔하게 제가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샴푸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샴푸 먼저? 네. 몸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굉장히 예뻐서 근데 숱이 전체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양찬양 거리 느낌을 줄 수 있게 제가 질감 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BTS 저한테 머리 하러 온다. 그럼 저희 덕분입니다. 다가리가 머리 하고 보니까 네. 살짝 지민이 보여요. 세린이 머리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BTS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스타일부터 변화를 하다 보면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요. 역시나 전문가의 손길은 좀 달랐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걸 좀 많이 바꿔주셨고요. 그래도 뭐 있어, 저는 안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벗고 다녀본 적이 없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안경을 벗는 게 더 좋다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안경도 벗고. 오, 방탄소년단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는 게 없어갖고 굉장히 용감하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얼굴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신데 이제 랩몬스터의 머리를 하니까 약간 현빈 느낌 나 지금. 얼굴이 깔끔해서 랩몬스터가 되니까 현빈이 돼. 이 조합이. 정국 씨 머리를 이 뭐지 정권 씨 얼굴에 했더니 유아인이 나왔어요. 갑자기. 저는 경석이고 제가 경석.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네. 네네네. 경석 씨한테 했더니 유아인이 나왔어요. 나왔다. 네, 유아인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뭐 강타 현빈 유아인의 세 명의 가 네. 오늘 사실 진짜 헤어스타일만 바꿨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엄청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팬트로 살살살살 두드려 썼었고 그다음에 뭐 눈썹에 이것만 했었는데도 머릿속 많이 달라 보여요? 많이 달라 보여요? 일단 뭔가 달라졌죠. 인상도 짙어졌고 뭔가 깔끔해진 느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